이번에는 민주당 얘기 하나 해볼까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양정철, 양비라고도 불리죠. 노무현 대통령도 모셨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아무런 공직을 맡지 않겠다면서 외국으로 나갔었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일종의 연구원의 책임자로 복귀를 했습니다. 민주연구원장. 그런데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하면서 더 팩트라고 저기 나오죠. 저희가 사진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기가 뭐 서울 강남 지역의 한 식당이라고 하죠? 윤춘호 시장님? 네, 뭐 한정식집이고요. 그다음에 저게 지금 21일 밤 10시 한 40분쯤에 찍힌 사진이라고 합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모습이 네, 보이고요. 그렇죠. 보이고 저 사진에는 지금 서훈 국정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다른 사진을 보면 서훈 국정원장, 지금 악수를 하면서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죠. 서훈 네. 국정원장하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악수를 하고 좀 나와서 집에서 나와서 저 한정집에 나와서 헤어지는 모습인데 저 사진을 찍힌 뒤에 양정철 원장의 설명은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만나는 그런 자리였고 자신의 귀국 인사를 겸해서 사적으로 만난 자리였다.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민감한 정치적인 얘기 이런 것들이 오갈 자리도 아니었고 그런 얘기들이 오가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해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자신이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그런데 일과 시간 이후까지 자신의 행동을 저런 식으로 따라다니면서 취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건지 모르겠다 하면서 좀 불편한 그런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예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홍보 담당 비서관도 일하면서도 언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낸 적이 있는데 당사에서부터 전철로 한 시간, 식당 잠복 서너 시간은 몰래 따라다니며 뭘 알고자 한 것입니까? 추구하고자 한 공적 이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자 정신과 파파라치 황색 저널리즘은 다릅니다라고 상당히 강하게 이번 내용을 보도한 매체를 비판을 했는데 더 팩트라고 한 것이 원래 그동안 연예인과 관련한 어떤 저렇게 요즘 잠복해서 정치 기사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네. 예전에 이건희 회장과 네. 관련한 사진도 혹시 찍어서 보도한 그렇죠. 게 아닙니까? 네. 이게 저로서도 좀 놀란 게 한국의 이 취재 문법, 기존의 취재 문법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게 보수지냐 진보지냐를 따라가지고 정치권에서 이제 오늘 일정 끝났습니다. 헤어집시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날 만난다든지 집 앞에 가서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식의 취재는 아까 사진의 포맷도 보였지만은 흔히 이제 연예 매체 디스패치라는 데가 이제 많이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저런 거 열에서. 예. 그리고 일본의 시사 주간지들은 사실은 저런 취재 포맷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근데 이제 양정철 원장 입장에서 되게 불편할 것도 같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양정철 원장이 내가 이제 취재 대상이냐라고 했는데 집권 여당의 그 정도면 고위직이기 때문에 취재 대상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저런 식으로까지 취재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른 정치인들도 저런 식의 이제 취재 대상이 되면은 되게 곤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번 언론 보도 나오고 오늘 아침부터 기자들의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처럼 아까 전해드렸던 내용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인데 기자의 질문을 받고서 직접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대가 아니고 저 지인들하고 같이 일행들하고 이제 만나는 거. 식사 자리였고요. 그리고 다른 일행이 있는데 무슨 긴밀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각자 판단하시는 거죠. 어떤 비판이 나올 거라 예상 안 하셨나요? 자, 수고들 하세요. 잘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예, 저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마지막 답변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에도 참 내가 답변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부적절한 만남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저것은 정치 중립 의무를 규정을 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라는 소지가 또 있어요. 근데 참 양정철 원장이 실세인 모양입니다. 뭐 국회의장도 전화 한 통화로 만나고 국정원장도 뭐 지인들과 밥 먹을 때 전화 한 통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실세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그 일과 후의 삶의 여유로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취재 경위에 대해서 이제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데 국민들은 취재 경위보다 누구를 만났고 왜 만났고 그러한 경위에 대해서 더 궁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가국의 여유로움을 느끼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민주원장, 연구원장직을 그만두고 예전처럼 야인으로 돌아가면 한가로움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공인의 무게감, 공인이라는 것에 대한 무게감을 다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 얘기 들어보면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야당 의원들과도 저렇게 식사자리 했을걸요? 라고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국가정보원장이 담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하고 국가정보원장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하고 만나는 것과 저렇게 집권 여당의 어떠한 실세와 만나는 것은 다른 의미를 부여해야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금 실세 맞습니까? 실세 맞죠. 실세 맞습니까? 네. 14일 저는 민주연구원장이라는 자리가 이렇게까지 중요한 자리인가를 양정철 원장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14일 날 취임했어요. 그래서 16일 날 문희상 국회의장 만났습니다. 예. 그럼 18일 날 유시민 농민재단 이사장 만나서 대선 출마 권유했어요. 그 다음에 또 사흘 후에 이번에 이제 서훈 국정원장 만났습니다.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다 만나고 있는 거예요. 다 만나서 물론 개인적인 자리일 수 있다 봅니다. 두 사람은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을 테고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 같은 캠프에 있었으니까 서로 할 이야기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긴 하지만 분명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자리예요. 오해를 살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오해가 사실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근거를 제시할 또 하나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그런 만남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이밭에서는 신발끈 고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고쳐매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저 만남은 딱 오해사기 좋은 그런 만남 같습니다. 네, 양 원장이 제 생각에는요. 원장이 됐으니까 사람들 많이 만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원장 됐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인사 다니겠다. 물론 이게 사진의 힘이란 게 커가지고 되게 안 좋게 보이는데 근데 장성철 소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양 원장이 직을 내려놓고 있으면은 직도 없는 사람이 비현실세냐 국정원장 만나고 뭐 이런 이야기 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만약 국가정보원장이 아무런 자리도 갖고 있지 않은 양정철 씨랑 저렇게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4시간 동안 식사하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집권당의 민주연구원의 저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쨌든 민주연구원장이 국가정보원장과 만난다. 과연 야당에서는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해야 된다고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양정철 연구원장은 그런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내보이고 있고 또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야당은 따질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라는 건 또 사람들 많이 만나라고 들어간 자리인 것 같아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성과는 본인이 민주연구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성과는 이런 논란들을 거쳐서 내년 총선이 그 결과를 말해주는 거겠죠. 어쨌든 내년 총선을 위해서 양정철 씨를 민주연구원장으로 민주당에서 영입을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분과는 오늘 조금 평소보다 이르게 이 시간에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